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특별히 달걀도 없고요.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팬 하나면 충분해요. 영국에서 많이 먹는 디저트인데요. 바로 애플 크럼블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30분? 20분? 그 정도만 투자하시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350g 정도의 사과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브레번 사과를 썼는데요. 영국에 많이 쓰이는 품종이에요. 깍둑 썰기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리용 사과를 이용해 주세요.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저율에다가 재서 크럼블을 만들 거예요. 박력분을 100g 준비해 주시고, 흑설탕 70g을 넣으시고, 오트밀과 슬라이스 아몬드는 30g. 그래서 건 재료는 다 합해서 200g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카메라가 끊겨가지고 안 나왔지만 제가 여기 섞는 도중에 계피가루 한 티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었었답니다. 잘 부숴서 잘 섞어주세요. 하얗게 될 때까지. 중불에 팬을 달구는데요. 달군 팬에 버터 80g을 녹입니다. 버터를 녹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버터가 절대 타선 안 됩니다. 만약에 녹인 버터가 밤색으로 변한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반 정도 녹으면 불 끄시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천천히. 아직도 불을 끈 상태에서 밀가루 반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모든 밀가루가 촉촉히 젖을 때까지. 다 섞으셨으면 약불로 불을 켜주시고요. 이제 볶습니다. 이건 한 7분 동안 이렇게 볶는데요. 저는 한 7분 10초만 걸렸어요. 이렇게 볶다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주시고 밑을 구워주시고 30초 기다렸다가 다시 뒤집어주시고 계속 달달 볶아주세요. 약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잘 볶아야지 골고루 익어서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볶으실 때 7분의 타이머를 맞추시고 볶으세요. 꼭 약불로 유지하세요. 안 그러면 불에 예민한 버터가 빨리 타버리거든요. 크럼블을 식혀야 하는데요. 유산지를 까시거나 그냥 쟁반 위에 덜으셔서 식히세요.
식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과를 조리할 건데요. 같은 팬을 약불에 다시 달구고 버터 25g을 녹여줍니다. 달걀이 들어가지 않지만 버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아까 깍두썰기한 사과를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볶아줍니다. 여기에 백설탕 한 큰술 반 넣어주시고요. 계피가루 반 티스푼만 뿌려줍니다. 소금도 약간 뿌려주시고요. 화이트 와인이나 소주 4큰술에서 5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보글보글 끓이세요. 알코올은 향을 전달해주는 수분입니다. 버터를 넣은 순간부터 완전히 익을 때까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벌써 다 됐고요. 불을 끄고 아까 구운 크럼블을 위에 올려주세요. 보이시죠?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는 이 질감, 식감? 질감? 자, 애플 크럼블처럼 크럼블을 위에 완전 덮습니다. 이젠 먹어도 돼요. 벌써. 진짜 빠르고 간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크럼블은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항상 한 팬을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자, 다 됐고요. 이게 애플 크럼블은 좀 예쁘게 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사람들도 있고 커스터드 크림? 아니면 그냥 생크림, 그러니까 휘핑하지 않는 생크림이랑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먹어도 달기 때문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냥 궁금해서 만들다가 어떨결에 이 레시피를 발견하게 됐는데 오븐 없이도 이렇게 과자의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30분만 투자해서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 사과를 조그맣게 썰면 썰수록 익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만드세요. 이것 또한 차와 커피랑 어울리는 근데 화이트 와인이 있으시면은 화이트 와인에 졸여도 더 맛있겠죠? 맛있어. 이런 식감에 디저트가 좋아요. 약간 바삭거리면서 좀 약간 신맛이 쫙 나면서 달면서 그런 디저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거 어제도 만들어서 한 판 다 먹었는데 다시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다 먹어내봤어? 조시? 이나카나 이뜻? 베이비 짱 맛있다. Oh my god, this is so good. 맛있지? 너무 안 달고. 딱 구워. 어떻게 만들지?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오, or 대박이겠다. 크림, 커스터드 크림 얹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달 것 같아서. 근데 그래? 베이비는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맞아, 커스터드 크림은 좀 많이 달지. 근데 딱 이거 뜨거울 때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완전 최고 같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데 약간 말랑말랑하고 입에서 녹는 질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더 익혀주셔도 되고요. 좀 더 단 걸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설탕을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술이 없다면 물을 쓰면 되고요. Sorry, 너무 시끄럽게 먹고 있냐? 딱 맛있다. Thank you. 다 먹었어. 어쨌든 여러분도 이 레시피를 만드시게 되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꼭 태그해 주시고요. 저 인스타랑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 웃음>